저에게 세팅 시간 조금만 주세요. 한잔들 하세요. 그 자리에서 열심을 다소 좀 취하셨겠네. 에이, 기분 좋으세요? 아, 저도 한잔 하고 싶네. 한잔 주실래요? 어떻게 주실래요? 아이고, 이게 잘 안 맞다. 진짜 한잔 주실래요? 야, 진매. 야, 한잔 주신대. 한잔 챙겨와봐, 그냥. 와. 와. 제 얼굴 잘 안 보이시면서 뭐 잘생겼대요. 와, 진매, 안 보고 보세요. 저 감독님, 여기 모니터에도 제 기타 소리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조금 더 올려주시고, 리버브 조금 내려주시고. 시간 조금만 주세요. 여러분 가정에 누구만 평화와 안녕을 위하여 건배! 말씀 하나만 드릴게요. 네. 그 더 이상 앞으로 나오시면 위험하다고 합니다. 특히나 우리 누님들, 형님들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저도 이게 요즘 걷다 보면 이게 나도 모르게 귀찮하더라고요. 우리 조심해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삽시다. 네. 뭐라구요? 가을이 오면 진짜 김광석 음악이다. 그죠? 한 곡 더 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저같이 더 차분히 이렇게 가라앉는 분도 계실 텐데 저의 시간은 아마 후자인 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지금 이 순간 노래가 맛깔난 그 뭐예요? 안주가 좀 돼야 되는데, 그죠? 예, 감사해요. 찾아야 근데 앞에는 저기 맥주가 없네? 주실래요? 안주? 박청근? 그게 맥주요? 아, 새로 나온 맥주인가? 아, 좋아요. 또 한잔 할까요? 아, 근데 나 저 내일 공연 큰일 났다. 술 먹고 노래해서. 근데 이렇게 해도 되는 공연이죠? 혹시 방송 나가거나 그런 거 아니죠? 원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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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요즘 최근에 정시 아닌가? 다음 곡은 다음 곡은 저 때문에 무지 요즘 고생하고 있는 우리 매니저가 이 노래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뭘 소리야? 근데 이거 또 틀릴 수도 있어요. 그 우리 매니저 나이가 이 노래를 알 나이는 아닌데 싶다가도 이게 70년대 노래거든요. 준비가 되시면 한번 저기 M&R 한번 틀어볼까요? 여러분들 아시면은 불러주세요. 아유 감사해요. 저기 얼마나 지났는지 좀 모르겠어요. 곧 곧 추석이죠. 제 말소리 잘 들리세요? 제가 억양이 조금 이상해서 아마 해석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알아들으시지요? 곧 있으면 추석입니다. 어떻게들 다 가시나요? 고향으로? 고향이 인천도 계실 테고 아래쪽 동네이기도 하실 테고, 그죠? 그런데 대부분 우리 젊은 친구들 만나면 명절이 좀 불편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 그렇게 우리 자제분을 힘들게 하셔요들? 그냥 좀 아무 얘기 하지 말고 그냥 맛있는 거 주고 이렇게 등이나 토닥토닥 좀 해주시지. 그만큼 뭐 보고 그거 뭐 언제 취직할 건데 그러고 막 언제 취직할 건데 언제 정도가 이런 얘기는 될 수 있으면 이제 안 하기로. 그리고 우리 조금 더 우리 젊은 우리 멋진 친구들은 분들은 또 그런 또 마음에 사실 그런 얘기들 자식한테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안 하리라 다짐하는데 얼굴 보면은 턱 나온다고, 그죠? 여러분들 그렇죠? 형님들 누님들 그죠? 그 심정도 어른님들은 또 이해 좀 해주시고 혹시나 그런 얘기 듣더라도 웃고 넘어가는 약간의 그 유머러스함은 또 필요한 것 같아요. 요즘은 뭐 분위기는 잘 모르겠네요. 저도 명절 때 잘 못 가가지고 올해도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예, 분위기 아주 심상치 않습니다. 엄마라는 곡인데요. 술 한잔 하시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엄마 못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고향 못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뭐 전화 안 통해서 이제 엄마 가린나 이렇게 한마디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네.
준비되면 틀어주시고요.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술이 남았다. 술이 남았고, 그래서 마지막 곡이 남았어요. 마지막 곡은 제 노래 중에서 어느 목소리의 사람 들려드릴 건데, 이거 뭐야? 계속 있는데? 계속 있는데? 네. 아, 여기 괜찮네요. 네. 여러분들 감사드려요. 감사드리고 잘 보내시고 그렇게 또 만날게요. 네. 술 있으세요? 없어요? 없어요? 앞에는 술이 다 없으시네. 네. 오케이. 건배. 건배. 하나 둘 셋. 자, 그러면 주시고 저는 가까이서 여러분들 얼굴 조금 더 뵙고 갈게요.